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점집 밀양점집 총각도사님 모시고 2023년 개면년 7월 대박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대박띠는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6월달, 5월달, 4월달도 했는데 이 7월 대박띠는 여름이에요. 이제 여름에는 빛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GT분들 첫째. GT분들은 이제 내가 활동을 하는 부분이 넓혀져요. 그래서 넓혀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득도 보시고 넓혀지면서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6월달부터 7월달부터는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그래서 제일 또 좋은 띠들은 이제 말띠분들. 이 말띠분들은 역마가 있으면서도 7월달에는 또 행운이 들어오시고 사람의 이제 또 득이 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7월달로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좋은 띠들은 이제 돼지띠분들. 돼지띠분들은 이제 7월달부터는 하고자 하는 길에서도 하고자 하는 뭐 목적, 목표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조금 많이 이루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7월달에 좋은 띠를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띠는 이제 양띠분들. 이제 양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라고 천천히 가셔도 성과를 크게 이루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가셔도 올해는 좀 큰 득이 있기 때문에 좀 금전이라든지 인간의 득도 좀 크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비한데 성과가 좋네? 이러실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금전 재물은 어떠십니까? 이분들은 올해 7월달부터는 금전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좀 딸 수, 사과 따듯이 하나씩 딸 수가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따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금전수는 상승 곡선을 7월달부터는 그리고 계십니다. 직장 승진은 어떻습니까? 직장 승진은 우리 승진이나 뭐 7월달부터 뭐 취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성과를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과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는 나를 좀 알리는 기운이 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문서 변동수는 어떻습니까? 문서 변동도 있고 이제 뭐 취직이나 뭐 승진이나 하면 이제 자리가 이동이 될 수도 있고 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으십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나쁜 건 없는데 이제 7월 달부터는 안 좋아지시는 게 저는 지금 느끼는 게 이제 기관지, 호흡기 이쪽으로 좀 안 좋아지실 수가 있으니까 올해는 7월달부터는 그것만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투자 수는 어떠십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운도 좋고 문선도 좋으신데 뭐 누누이 말하지만 너무 많은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가시면 올해는 적당한 수익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이성친구나 연애운은 어떻습니까? 이성친구나 연애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올해는 연애운도 되게 좋으시고 뭐 이성친구운도 좋으시고 연애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나를 조금 많이 이 지목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뭐 고백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상대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황금기를 만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제구설 12수는 어떻습니까? 관제구설 12수는 그게 안 들어오시지만 원래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올해 7월달, 8월달에 넘어가시는 부분에서는 좀 해소, 해갈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조금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나 낙매, 사고수는 어떻습니까? 교통사고나 낙매, 사고수는 뭐 크게 들어오시진 않지만 이 7월달 이후부터는 이분들이든 뭐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에 찍을 때 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릴 이 사고수가 좀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 7월달 빼고는 8월, 9월, 10월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 형제, 친구 간의 금전거래는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든 친구든 뭐 지인이든 금전거래에서도 7월달에는 스톱. 왜? 내가 차후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7월달부터는 좀 금전거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된다고 부풀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럴수록 내가 좀 열심히 움직여 주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